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피부 스킨케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바르는 화장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똑같으신 분들도 뭐 저녁에는 조금 무겁게 바른다고 하면 낮에는 조금 가볍게 바르고 어쨌든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는 약간 산뜻한 느낌으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에 바르는 게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저녁에는 앰플이라든지 마스크팩을 조금 더 해서 약간 무겁게 피부가 이제 저녁에 자는 동안에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오늘 하루 동안의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조금 충분한 수분을 쌓아주는 느낌? 약간 그 정도? 최대한 가볍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아침이랑 저녁이랑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스킨케어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이제 아침에 바르는 게 해설인에서 나온 모닝 부스터 앰플 토너랑 그리고 모닝 부스터 클리어 펌잉 크림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토너 자체에 앰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침에 앰플 바르면 좀 무겁잖아요. 이제 화장이 더 들뜨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나온 토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펌잉 크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형 자체가 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이 별로 없는 걸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두 가지가 아침에 바르는 제품이라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얘네 두 가지랑 그리고 또 언박싱 해볼 두 가지는 바로 저녁에 바르는 거두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저녁에 바르는 카밍 프레쉬 토너. 좀 세안 후에 남은 메이크업 잔여물들도 지워주고 전체적으로 조금 순하게 진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토너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문라이트 딥 너리싱 크림. 이름처럼 굉장히 딥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 약간 수분팩처럼 두껍게 발라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보송보송한 느낌이 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이따 사용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사실 언박싱을 좀 과격하게 하는 편인데, 얘네들은 여기에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려나?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톡 뜯으면, 네, 이렇게 뜯어질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가위로 쓰는데 그냥 여기 점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뜯어지고, 얘네들도 이렇게. 저녁 제품들이 잘안 뜯어지네. 네. 뭐, 어쨌든 다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설인 모닝 부스트 앰플 토너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쁜 아침에 좀 빠르게 토너로 좀 완성하는 멀티 스킨케어 제품인데, 베이스 자체가 이제 좀 예민 피부한테 좀 걸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스킨케어 하고 나서 메이크업이 흡수될 수 있도록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침에 요즘에 닥토 토너라고 하잖아요. 닦아서 쓰는 토너. 그래가지고 그런 타입으로 좀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용량도 생각보다 큰 편이고, 거기에다가 앰플하고 토너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앰플과 토너가 한 번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게리뷰티에서 토너 제품력 1위에서 뷰라벨 1위 선정까지 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바를 수 있는 이 크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탄력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피부가 쫀쫀하면 좋긴 하겠지만 메이크업할 때 밀리는 것 때문에 너무 쫀쫀한 거는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좀 소량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면은 밀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오후에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뜨시는 분들, 겨울철 특히 지금같이 눈보라치고 그런 분들, 바람 맞으면 뜨는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때 이런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면 거의 갈라지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스킨 할때 특히나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사용하면 제일 좋은 제품. 그리고 저녁에 쓸수 있는 이 달맞이 토너. 이 달맞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용량이에요. 제품 자체가 대용량이고 얘가 각질하고 노폐물 다 같이 관리를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닥터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닦아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수분감이 별로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용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닦아 쓰고 나서도 수분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토너라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맞이 토너잖아요. 이름처럼 달맞이꽃 오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3종 히알루론 보습템이라고 많이들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저녁에 바르는 크림.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가 달빛 영양 크림이라고 너리싱 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딥하면서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저녁에 이제 조금 무거운 느낌 말고 꾸덕꾸덕한 끈적끈적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이게 무거운 느낌은 맞는데 그거는 정말 수분에 관한 이야기고 발랐었을 때 유분감이 최소화돼서 뭔가 미끌거리고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딱 쫀쫀하고 영양감이 극대화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양감 때문에 피부 안색이나 혈색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만 했고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사용을 한 번씩 해보면서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느낀점이라든지 이 제품들이 뭐가 조금 더 특색이 있고 다른 제품보다 좋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현재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스킨케어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토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앰플 토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닥토 토너라고 해서 닦아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흡수를 시키되 약간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덜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 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약간 그립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에다 묻혀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게 메이크업 할 때 파운데이션 밀착 기능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되고 이거를 사용을 했었을 때 오후 메이크업 무너짐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렇게 아침에 토너로 많이 잘 닦아주시면은 얼굴에 묻어있는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아니면 먼지 같은 것도 정돈이 되니까 꼭 이렇게 닥터 토너 방법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먼지가 조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씻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부분에 이렇게 먼지 닦아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인데 이 위에 이렇게 위생 캡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벗겨내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덮어놓는 게 제일 좋고요. 크림은 약간 이런 제형이에요. 굉장히 투명하고 약간 가벼운데 뭔가 이렇게 오일프리의 그런 찰기 있는 크림 제형으로 굉장히 소량으로만 발랐는데도 전체적으로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발랐을 때 보통은 이제 아침에 바르는 크림들은 밀리면 안 되잖아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혀 이렇게 끈적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너로 얼굴 한번 닦아주고 크림으로 이렇게 좀 최소한으로 바르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너무 또 많이 바르면 뭉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사용하면 약간 쿨링감 있는 느낌이라서 아침에 얼굴 좀 붉은기 있으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 좀 달아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녁에도 이 카밍 프레쉬 토너로 얼굴 전체적으로 정돈을 해준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요즘에 피부 관리하는 방법은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화장품을 최소화로 쓰면서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게 만드는 게 요즘 제 스킨케어 방법이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좀 뭐 영양가 있다, 피부에 좋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많이 바르는 편이고 막 수분크림도 많이 막 뭐 영양크림도 많이 막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딱 깔끔하게 조금 올인원 제품이 된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산뜻하게 할 수 있는 크림 하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발라주는 게 차라리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트러블이 좀 잘 나고 피부 자체가 약간 군데군데적으로 약간 색소침착이 있는 편이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제품을 조금 덜 쓰고 그 제품 자체를 좋은 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라서 요즘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스킨케어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쓰던 화장품들이 조금 많았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침이랑 저녁이랑 바르는 제품을 좀 다른 걸로 차별화두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